안녕하세요. K뮤직TV의 K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최종 우승팀이 가려질 슈퍼밴드2 생방송 파이널 무대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결선 1라운드에서 어쩌면 예상하셨을 만한 결과를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비율상 이번 라이브 무대가 참가자들의 중요한 승부처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번 무대에서는 프로듀서 평가는 반영되지 않고 문자 투표 60%와 온라인 사전 투표 10%에 대한 결과로 슈퍼밴드2 우승자가 가려진다고 합니다. 이번 무대의 객석은 먼저 탈락한 참가자들과 함께 슈퍼밴드1의 파이널리스트 등으로 채워져 있었고요. 사전에 공뽑기로 경연 순서가 결정됐는데요. 첫 번째는 황린, 김예지, 박다울, 전성배, 황인규로 구성된 카디 팀이었습니다. 김예지라는 걸출한 보컬로 주목받은 카디는 이전 라운드 2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강한 다짐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팀은 제이유나, 김진선, 장하은, 정민혁으로 구성된 포코와 포코 팀이었습니다. 이제 설명할 필요 없는 특별한 구성, 기타 4인조 팀이죠. 특별하게 좋은 합을 보여주셨고 그 이외에도 장하은 씨의 빛나는 보컬을 발견한 팀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팀은 린지, 정나영, 황현조, 은하경으로 구성된 더 픽스입니다. 한결같은 강렬함을 보여준 여성 4인조 밴드죠. 이번 무대에서도 본인들의 색을 잘 살린 무대를 보여줄 거라 기대되는 팀입니다. 네 번째 팀은 양장세민, 김한겸, 김준서, 정석훈, 조기훈으로 구성된 더 웨일즈인데 지난 라운드 조기훈 씨의 부상 여파로 인해 6위라는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조기훈 씨의 부상이 여전히 다 낫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섯 번째 팀은 윌리케이, 빈센트, 데니리, 사이언, 오은철로 구성된 크랙실버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지난 라운드 1위의 주인공이죠. 한결같은 스타일로 많은 지지층을 얻고 있는 밴드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팀은 기탁, 김수롱, 변정우, 임윤성 씨로 구성된 시네마 팀입니다. 지난 라운드 4위로 이번 무대에 칼을 갈아야 할 팀이죠. 좋은 보컬이 둘이나 있는 만큼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무대를 기대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번 무대는 시청자 투표가 모든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기가 파이널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음악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충분히 보여준 6팀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간절하면서도 동시에 모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포부를 밝히는 장면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없었지만 더픽스 린지 씨가 멘트를 할 때 목소리가 갈라지는 부분이 원래 허스키한 보이스이기도 하지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연습 때 목을 너무 쓴 게 아닐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투표 방식은 같은 팀에게 중복 투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 팀에게 다중 투표는 가능한 방식이니 응원하거나 호감 가는 팀에게 면 투표하는 방법 또는 마음에 안 드는 팀만 제외하고 모두 투표하는 방식도 가능했겠죠. 그리 높지는 않은 시청률에 투표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리뷰어 입장이라 좋은 무대만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팀 무대 시작도 전에 7만 건이 넘어가는 투표 수를 보니 역시나 인기 투표구나 하는 묘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첫 무대는 카디 팀이 자작곡 Ready to Fly를 들려주셨습니다. 결선은 역시 자작곡 유무가 꽤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카디팀은 이전까지 보여줬던 에너지와는 다른 종류의 무대를 설명하셨지만 공통적으로 이번에도 역시 에너지에 집중한 무대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팀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느낌인데요. 저는 그 방법이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검은고가 도입부를 끌고 갔고 기타 톤도 여전히 상당히 강한 톤이었는데 이전처럼 클래식한 사운드의 락 스타일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무대라 그런지 확실히 이전 무대에 비해서 믹스 상태가 좋지는 맞네요. 이 무대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믹스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타도 잘 안 들리고 드럼도 선명하지 않고 그리고 검은고 연주는 이번 무대에서도 곡 전체에 필요한 요소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느낌입니다. 결선 이전까지 보여줬던 퍼포머로서의 강한 인상도 딱히 남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라운드부터 항상 느꼈지만 검은고 연주자로서 테크닉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듯 보입니다. 물론 제가 국악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리듬이나 연주의 맛이 잘 살지 않는 느낌이에요. 혹시 검은고 연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중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이 무대의 가장 좋았던 점은 라이브 무대
무대에서도 김예지 씨의 보컬이 너무 빛난다는 점입니다. 종종 커뮤니티에서 김예지 씨의 보컬을 두고 저렇게 노래하면 목이 상할 거라고, 저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성대에 그 정도로 걱정할 만큼의 데미지를 받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김예지 씨는 보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지에 이미 오른 듯 합니다. 끝나자마자 눈물을 보이는 김예지 씨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드는 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예지 씨뿐 아니라 모든 참가자가 여기까지 달려오는 타이트한 과정에 그동안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종신 씨 멘트 중에 이 팀을 좋아하는 이유가 전형적이지 않았다 라는 점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무대는 전형적이라 오히려 좋았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전 무대에서도 이 팀이 선택해온 곡들은 전형적인 곡들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반대로 이 팀은 전형적인 것을 잘 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검은고가 있다고 전형적이지 않다고 느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 듯 해요. 두 번째 무대는 포코와 포코가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미션을 부여받은 팀일지도 모르는 구성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와 증명해 보인 대단한 참가자들이죠. 거기다가 장하은 씨의 보컬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항상 너무 좋았습니다. 포코와 포코가 준비한 곡 역시 자작곡인 매추였는데요. 여태 늘 곡에 집중하고 합에 집중하고 내려놓는 컨셉을 말했던 팀인데 이번에는 쏟아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또 그 그림처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약간은 걱정이 앞서는 말이었어요. 본인들의 최고 장점을 내려놓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 셈인데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라는 점에서 다소 불안했던 말이었어요.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장하은 씨의 파트가 클래식 기타 앤 보컬이라는 자막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무대에 장하은 씨의 보컬이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웠던 순간이었고요. 항상 이 팀에서 주로 메인 보컬의 역할을 맡은 제이윤아 씨보다 장하은 씨가 메인 보컬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무대였습니다. 매번 무대마다 장하은 씨의 보컬이 완성도가 더 높은데 이번엔 차라리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았을 어땠을까 싶네요. 또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와는 다르게 이번에도 합이 잘 맞고 사운드적인 밸런스가 느껴지는 쪽이 장점으로 느껴지는 편성의 곡이었어요. 이분들이 노린 것이 어떤 다른 모습이었다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잘하는 쪽으로 만들어낸 것이 더 좋은 느낌입니다. 듣는 내내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인지 우승과는 멀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무대였어요. 포코와 포코가 사전에 말했던 기억에 남는 리프로 작용하기에는 한 끗 정도 모자란 편곡이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합, 좋은 연주, 좋은 무대였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더 픽스의 무대였습니다. 이 팀의 장점은 좋은 보컬, 훌륭한 드러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디렉팅할 능력을 가진 프로듀서를 가진 팀이라는 점이죠. 그러나 기타가 명백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을지 궁금했어요. We on Top이라는 자작곡을 준비했는데 일단 자작곡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대를 시작하니 전체적인 톤이나 연주에서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기타가 발목을 잡는 느낌이었고요. 보컬의 목 상태를 걱정했었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렬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에너지가 이전 무대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거의 들리지 않는 베이스 라인도 아쉬운데요. 제 경험상 라이브 환경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베이스 플레이어와 미숙한 플레이어의 차이는 볼륨감과 음압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베이스 연주자들이 보이는 것보다 강한 터치로 연주를 하는데 황현조 씨가 베이스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는 부분이 좋지 못한 쪽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운드를 밸런스 있게 믹스해주는 과정이 있다면 조금은 나아졌겠지만 믹스는 참가자들이 관여하기는 힘든 부분이니까요. 강렬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사운드 때문인지 실제로 참가자들이 지쳐있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리듬이 바뀌는 부분에서 뭔가 잘 들어맞지 않는 느낌도 들고 전체 사운드의 줄을 이루는 베이스와 기타가 약하니까 맛이 잘 안 사는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이전 무대와의 특별한 차이점이 느껴지지도 않았던 무대였습니다. 다음 무대는 더 웨일즈의 무대였습니다. 멤버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서 6위를 기록하고 결국 드럼을 한 손으로 연주할 수밖에 없었던 팀이었는데요. 다들 괜찮은 듯 말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아쉽고 힘들 듯 합니다. 모든 걸 보여주지 못한 채 마무리했을 때 그 찝찝한 기분 저도 잘 알죠. 존 레논의 이매진을 커버곡으로 선택을 하셨는데요. 본인들의 용기와 의지였는지 아니면 연습 시간이 부족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커버곡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더 웨일즈의 김한겸 씨 보컬은 항상 나쁘지 않았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항상 보여주셨죠.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확실히 한손 연주로 아쉬운 드럼이 자꾸 귀에 걸렸고, 이 때문에 전체적인 사운드에 핸디캡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무대였습니다. 제가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환경이 스튜디오급으로 룸 어쿠스틱이 세팅된 건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장비를 활용한 청음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묻히는 악기의 밸런스가 아쉽습니다. 결선 무대에서 이런 사운드로 계속 감상해야 하는 게 너무나 아쉽네요. 사운드적인 부분에 코멘트 하나를 붙이는데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순간들이 꽤 많았거든요. 어쨌든 이번 무대는 선곡으로 보나 연주로 보나 결선이 아니고 중간 라운드의 무대였어도 큰 메리트는 없었을 것 같네요. 결선이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에는 커버곡이라는 약점이 있는 무대인데다가 완벽한 상태의 연주를 할 수 없는 연주자가 있는 것도 그렇죠. 심지어 크게 임팩트가 남지 않는 편곡까지 여러모로 아쉬운 무대인 것 같습니다. 윤상 씨는 커버곡을 선택한 것이 영리했다고 했지만 저는 명백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무대에서 자작곡을 보여주시긴 했어도 모든 멤버가 함께한 무대가 아니었기에 이번엔 자작곡에 힘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무대는 크랙실버였습니다. 이번엔 슈퍼밴드2의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죠. 크랙샷이 크랙샷만의 스타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는 게 장점이면서도 동시에 꽤 많은 시청자들에게 불공평하다 또는 아쉽다는 평가를 역시 받고 있죠. 이번 무대에서는 다른 무기를 보여줄지 아니면 또 본인들의 원래 무기를 다시 꺼내들지 궁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선곡은 자작곡인 Time to Rise 였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만난 예고에서는 전공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르간으로 시작한 도입부를 들어보면 바로크 스타일의 락 또는 보지오 수본이 연상되는 모습이었는데 강렬했던 인트로어의 사운드와는 다르게 벌스 이후 멜로디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이브나 스카이 같은 락을 담은 가요의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가사도 그때의 스타일을 담은 느낌이고요. 초반부 많이 흔들리는 드럼도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많이 흔들리는데 예전 무대에서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많이 떨렸던 걸까요? 뭉개지는 부분이 많이 들리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이번 무대가 크랙샷의 스타일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무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반 오은철 씨의 연주는 좋았습니다. 리듬도 상당히 정확하고 노트도 아무렇게나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정리된 연주를 잘 구현하는 모습이었어요. 메탈 씬의 재부흥을 외치는 모습과 상반되게 너무 가요 같은 곡을 가져온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전의 무대들보다는 나은 무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팀은 시네마 팀이었습니다. 심포니 같은 사운드를 구현한 대작 이라고 소개한 자작곡 항해라는 곡을 준비하셨는데 뭔가 큰 스케일을 준비한 듯 보였죠. 하지만 막상 들었을 때는 오히려 심포니는 딱히 연상이 되지 않는 트렌디하고 락키한 팝 스타일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느낌이네요. 오히려 말한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심플한 느낌이 드는 편곡과 연주인데 전체적으로 잘 붙게 만든 것 같아요. 임윤성 씨의 트럼펫 사운드도 전체 사운드가 조화롭고 간결하게 잘 묻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기탁 씨는 보컬도 좋지만 기타도 참 좋네요. 그리고 임윤성 씨 보컬은 뭐 항상 좋았죠.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연주와 구성이 돋보인 무대였고요. 믹스나 사운드 밸런스의 아쉬움이 이 팀에게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 연주자들이 사운드를 잘못 잡은 거라고 봐야 하나 싶을 정도였네요. 우승에 도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팀 중에 가장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승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임윤성 씨는 1위를 해야지만 함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순위와 상관없이 충분히 함께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드디어 모두 마무리된 슈퍼밴드 2 무대 결선 결과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는 않았었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다 보고 나니 결과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거의 40만 건에 육박하는 투표 참여도도 생각보다는 놀라웠고요. 어쨌든 이제 본격 스포 타임입니다. 아직 방송을 보지 않았거나 결과를 방송으로 접하길 바라시는 분들이 남아있다면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순위에 대해 역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종 6위는 더 웨일즈 팀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준비 부족과 커버곡이라는 아쉬움으로 인한 결과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한겸이라는 걸출한 보컬을 보유한 팀이니까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계속 이어나간다면 본인들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최종 5위는 포코와 포코 팀이었습니다. 팀 구성이 기타 4명이라는 점이 결선에서는 큰 단점으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무대라는 것은 참가자들이 항상 강조한 에너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핸디캡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었죠.
또 본인들의 포부와는 다르게 큰 변화구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점이 앞으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팀은 가능하다면 함께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종 4위는 더 픽스였습니다. 역시 기타 파트의 약점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무대였고 분위기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게 결선에서는 패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팀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는 그 고유한 스타일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응원하겠습니다. 최종 3위는 카디 팀이었습니다. 3위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결과네요. 김예지의 훌륭한 보컬과 멤버들의 좋은 연주에도 불구하고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운드적인 아쉬움이 참가자들 탓이었는지 아니면 믹싱의 아쉬움이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지만 김예지의 저력은 여전하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황린씨의 기타 역시 이미 씬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팀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멤버들이 좋은 무대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종 2위는 시네마 팀이었습니다. 준우승이라는 결과도 사실 너무 놀라운 결과죠. 마지막 무대를 정말 잘 해낸 결과라고 말하고 싶네요. 카디를 뒤로하고 준우승을 차지한 것만 해도 매우 뛰어난 무대를 보여줬다는 증거죠. 이번 무대는 본인들의 색도 잘 녹였고 안정적인 연주도 보여주신 만큼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스롱씨의 존재 덕에 앞으로의 활동 역시 가장 포멀한 형태로 잘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승팀은 바로 크랙실버였습니다. 결국 역시 크랙실버가 우승을 해버렸네요. 그들의 우승까지의 길에 많은 이견도 있었던 팀이지만 지금은 본인들의 힘으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축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JTBC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크랙샷이 크랙실버로서 계속될지도 궁금하고요. 아마 꽤 많은 지지 그리고 만만치 않은 수의 의문부호도 남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의 활동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인디밴드로 활동하며 또 비주류 음악을 선택하면서 그간 고생이 많았을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취향과 상관없이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크랙샷의 우승이 빈센트 씨가 언급했던 2005년의 그 사건을 딛고 다시 인디씬의 부흥기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죠.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잠깐의 휴식 뒤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슈퍼밴드2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본 마지막 슈퍼밴드2 무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느꼈을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선 무대를 보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사운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주자들의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지 않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애써왔고 힘든 상황에서 준비했을 간절한 결선 무대인데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시네마 팀의 무대를 보면 모든 것이 믹스 탓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시네마가 특별히 잘했다고 봐야 할 듯 하고요. 예를 들어서 축하 무대를 보면 확실히 사운드 밸런스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루시 베이스 마이크는 볼륨 세팅이 조금 의심되고 메인 보컬 밸런스도 밴드와 잘 안 맞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무대였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무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시즌1의 호피폴라와 루시의 무대를 보다 보면 밴드 경연의 우승자가 어떤 음악적 색깔을 가지게 되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개인적이고 다분히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시즌2의 팀들은 기성 가요씬에 편입되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밴드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승팀 및 여타 계속해서 현재의 팀원들과 함께 활동할 팀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 팀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즌1에 비해 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인데요. 지금의 상황이 아주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부디 많은 것들이 달라져서 좋은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길 바라야겠네요. 리뷰를 진행하는 내내 방송을 통해 지켜봤던 참가자들 모두 너무 고생이 많았고 꼭 좋은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인 가요계에 편입되는 몇몇 밴드 구성의 가수를 만드는 것이 아닌 밴드 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뮤지션을 배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많은 관심 보여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밴드 씬의 유일한 활로입니다. 참가자들의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길을 찾다가 우연히 시작한
리뷰 컨텐츠였는데 평소에 만나기 힘든 여러분들과 음악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관객이나 팬들 그리고 동료 뮤지션들은 사실 서로의 의견에 100% 솔직한 코멘트를 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통로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비판적인 의견 역시나 즐겁습니다. 인디씬의 작은 물줄기라도 흐르길 누구보다 바라는 입장에서 이번 슈퍼밴드 2 결과에 또다시 약간은 기대를 걸게 되네요. 또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나 슈퍼밴드를 그리고 K뮤직TV를 나아가서는 밴드씬을 계속해서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